안녕하세요, 오늘방 여러분, 호토방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주낙으로 잡은 생물을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낙이란 걸 할 건데, 요 주낙이 뭐냐면요, 긴 줄에다가 바늘을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지렁이 껴가지고 하루 정도를 딱 수고 바로 걷어보면은 거기 지렁이를 쳐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쭈배를 받은 게 바로 주낙입니다. 사실 요 주낙을 하려면요, 연승어업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오. 근데 사실 여러분, 말만 하면 굉장히 많이 잡힐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거 있으면 바로 초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낙이란 걸 하러 왔습니다. 주낙 가면 또 누굽니까?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여러분, 어디에요? 한태강이요. 네, 안녕하세요, 한태강 청년호입니다. 아, 오늘 설치를 하고 내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약간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지렁이를 또 사왔어요. 밑에 여기 흙에도 지렁이가 있는데 이건 어부님이 또 직접 잡으셨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미꾸라지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가서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부님이 미리 줄을 쭉 설치를 해놨고 저쪽에도 한 줄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어부님 어디 가시냐면 보트를 타고 이쪽으로 해서 오시나봐요. 저랑 같이 타면은 제가 뚱뚱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어우, 레병대 출신. 와,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역주행을 해야 되는데. 어, 어부님 멋있어요. 아니요. 와, 진짜 멋있죠? 여기 보이시죠? 밑에 주나. 예. 네. 아, 줄이 두 개구나. 잠깐만. 왜요? 지렁이 꼬지가 없어요. 어? 그 위에 있었는데? 어, 그러네요. 어? 없네. 내려오면서 떨어졌나 보다, 그죠? 네, 줄이 안 밟으려다가. 여기가 물이 저기 위까지 찬대요, 장마철에. 근데 여기가 최북단이다 보니까 지뢰들이 떠밀려와가지고 물이 빠지면서 여기에 지뢰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지뢰? 알긴 알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모여있으면 못 알아볼걸요, 막 이렇게 쓰레기. 아, 밟으면 바로 그냥 이제 한탕 안 올라고요. 자, 여러분 결국 못 찾고 바로 탑승하겠습니다. 없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잡힐 애들은 잡혀요. 물이 찼네요. 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배 떠내려가서. 아, 여러분 아까 어부님 배가 혼자 떠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이미 설치했는데 갑자기 딱 앞에 보니까 배가 엄청 앞에 있는 거. 여기가 앞에 엄청 깊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영상 찍었죠. 야, 어디가? 그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아, 씨, 망했다. 어, 씨, 어떡하냐, 저 보트?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내 이쪽으로 안 온다. 내 보트 간다.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야, 이따 만나자. 어디선가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지. 자, 여러분 이게 주낙 줄인데 이거는 주낙 줄 아니고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아하. 아하. 그럼 저기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아하. 운전도 이제 편해졌어요. 어? 이거는 해병이 아닌데요? 그러면 저희가 미꾸라지랑 지렁이 있잖아요, 뭐에 더 잘 물어요? 솔직히 장어는 미꾸라지. 장어는 미꾸라지? 오, 깜짝이야. 오! 어, 이거 뭐야, 벌레 있는 줄 알아. 이 줄에 맨날 장수풍뎅이. 어, 진짜요? 예. 네. 말벌. 이게 빛반사가 돼가지고 빛인 줄 알고 오나보다. 그래서 쏘가리 밥줬죠 그냥.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오고 있거든요. 뭔가 유경 느낌인데. 유격 조기였거든요. 배줄 잘 탔어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저게 원줄이구나. 자, 여러분 저런 식으로 바늘이 하나씩 다 달려있는 거거든요. 바늘이 두 줄 합쳐서 60개 정도 있는. 와,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60개 달려있으면 보통 몇 마리 잡아요? 두 마리? 그나마 솔직히 노동 능력에 비해 안 잡혀요. 재미가 없어요. 최대 몇 마리였어요 지금? 3마리. 장어요? 네. 몸에 잘 잡히더라고요. 롯데네요. 근데 가을에는 뱀. 4kg까지 가자. 4kg 하면은 뭐 끝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4kg짜리가 진짜 비싼 금액에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지렁이 꼬지가 없어서. 네. 이걸로 그냥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렁이를 저렇게 꽂아가지고 저렇게 달아놓고 그냥 바로 받치면 되죠? 내 정도면 꼭. 오, 제 생각에 쏘가리도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쏘가리 금어기 아니죠? 어, 아니야, 무조건 잡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미꾸라지랑 지렁이를 달 건데 어떻게 할까요? 중간쯤부터 미꾸라지로 하고 저쪽에도. 저기는 아예 올 미꾸라지? 미꾸라지.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그리고 목표 대상 어종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없어요. 오늘 그냥 잡히는 것 중에 좋은 거 먹어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해요. 추가 있어요 이제 바닥에. 네. 그럼 얘네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줄이 지금? 네, 바닥. 장어 같은 애들이 바닥에서 활동을 해서 거의 사실 주나기의 목표는 장어죠. 그쵸. 이게 되거든요. 네. 저는 4kg짜리 나와도 먹을 거예요. 오, 안 나올 거 아니까. 만약에 진짜 나왔어요, 드실 거예요? 근데 팔릴까요? 아, 파시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그죠? 네. 제가 봤어요, 삼성 이런데 기업 앞에 가가지고 엇보기 틀어놓고 팔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절반 정도 지렁이를 달았고, 자, 이제 사온 미꾸라지 달 건데 생각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얘 끼는 요령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눈알 깨기예요. 아, 눈알 이렇게 딱 관통시켜요. 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막 우리 흔들고 좋다고. 타탕아 사이코패스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에 즐거워요. 이거 보시고 또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좀 잔인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요? 왜 눈알 끼냐. 아, 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방법이 좀 잔인하기도. 아, 하죠. 눈을 좀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얘네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쏘가리나 장어나 이런 애들이 먹이 반응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모자가 불편하네요. 아, 미용실 가야 돼. 지금 어떤지 모르죠, 머리. 제가 몰라요. 셀프 모드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탈 모양 먹어야 돼. 탈 모양. 자, 그럼 이제 저쪽 여울로 한번 가서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찾았습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하니까 통발을 장어 많이 잡았어. 오. 여기서 누가 있길래 소리 못 질렀어요. 통발을 훔쳐갈까봐. 최근에 또 통발 털이 한번 당하셨죠?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 CCTV 보고 있어요. 얼마예요, 통발 하나에? 기본 20만원 넘죠, 다. 아, 비발레키. 다 찢어놔요. 찢어놔요? 고기만 빼가. 대단하다, 진짜. 잡히면 바로 그냥 눈알 깨기.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세팅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둑어둑해졌죠? 뭐야, 사람이에요? 어우, 깜짝이야. 나 혼자 보인 줄 알았네.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100% 쏘가리 낚시입니다. 그죠? 맞죠. 쏘가리 없는데. 아까 쏘가리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없어요. 아유,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보트 또 올려놔야지. 보트 훔쳐간 사람은 없죠, 아직? 보트 찢은 사람은 있어요. 아, 진짜 리치 내기 되면 안 씁니다, 여러분. 보면은 바로 눈알 깨기. 자, 여러분, 이렇게 보트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올려놔야 돼요. 혹시 비가 올지도 몰라가지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금 소고기 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봐요. 라삭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요. 오전 8시입니다. 아침 일찍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보라도 잡혀있게.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쉽게요. 자, 일단 저 끝으로 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까지 왔고. 드디어. 준비 좀 하고. 네네. 따가지고. 어제 바늘줄을 이제 들고. 아, 먹었다. 먹었어요? 여기 지렁이죠? 네. 아, 처먹었네. 느낌 좋아. 안 돼, 이렇게 처음 느낌 좋으면 안 돼요. 이러면 항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와, 다 따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미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 보이시죠? 오, 있다. 어, 있어요? 있다! 야, 야, 야. 빵살이죠? 네. 완전 제대로 삼켰네요, 이거. 고맙다. 아, 애들 다 따고 한다, 여러분. 지금 아까 지렁이가 하나 있는 거 빼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 왔다! 야, 뭐야, 왔다. 야, 왔다. 뭐야,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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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잉어예요? 네, 잉어요. 근데 너무 작죠? 네, 작아요. 낮아야겠다, 여러분. 잘 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여러분, 이게 중화구로 잡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있어, 있어! 있어? 아, 뭐야, 아니다. 여기 있나? 오, 있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잉어 아니에요, 오, 잉어? 잉어. 잉어, 잉어. 아, 잉어가 잘 무네, 여기. 왜 니가 물리냐, 이. 자, 얘도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갑니다. 잉어가 맞네. 어유. 자, 다시 이동. 오, 있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있어,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오, 오, 막아, 막아, 막아. 우와, 여러분. 아, 재밌네. 아, 여러분, 이게 웃기게 뭔지 아세요? 이거 통발 틀면은 그냥 많이 나오는 맞아. 건데, 괜히 주나고로 잡아가지고 지금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 지렁이 한 마리 들어서 그런가? 어우, 지렁이가 잘 먹히네, 얘네들. 여러분, 이거 생긴 거 보세요. 외국 메기같이 생겼어요.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대농갱이 동작에. 무슨 차이에요? 색깔 차이가 또 있고. 모르겠어요. 일단 빠가세요. 자, 여러분, 아직 좀 멀었습니다. 어, 있다! 어, 있어요! 뭐예요? 아이씨. 아유, 나. 어, 있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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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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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살이 날이구나. 요거 세우기면 1인분 나오죠? 그쵸. 사이즈가 크잖아요. 한탄과 빵아살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어, 세 마리. 어, 있어. 있어요. 어이, 깜짝이야. 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빵아마려. 빵아마려, 와. 개 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먹다가 나왔나봐요, 미끄러지가. 아, 삼키지 못하고. 미끄러지도 먹지, 미안하게. 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끝났다. 끝났어요? 이야.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 줄 더 있잖아요. 거기 또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 바닥이. 거긴 다 돌. 그럼 장어. 쏘가리. 장어 쏘가리에 넣으면 요거 다 방생합니다. 아, 세정받은 팔아야 되구나. 아, 맞다. 엄마한테 혼나요. 이거 안 먹어요. 근데 장어 나오면? 장어 내꺼. 자, 여러분, 두 번째 설치했던 곳으로 왔거든요. 지금 5분의 기대가 가득합니다. 뭐야? 걸렸어요? 네, 이건 없어요. 어, 미끼도 없어요. 자, 여러분, 미끼 달렸습니다. 좋은 중조예요.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오, 왜요, 왜요? 아이. 장어 새끼 잡았습니다. 연기 좀 잘하지. 아, 얘 뭐해? 야, 이러면 이게 증조가 안 좋은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 살아있네. 눈알끼가 좋은 게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먹는 거거든요. 아, 잡혀드는데. 어쩌면. 왜요, 왜요? 민우가 저기 하나 있어요. 걱정이세요. 민호 비싸요. 쏘가리 낚시한 분들이 보통 민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유, 개꿀. 고기 한 마리 벌었다. 어, 잠깐. 왜요? 아, 이거 놓쳤다. 아! 이게 여러분, 바늘줄을 한번 놓치면은 그 줄을 다시 잡아서 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원줄. 아, 없죠? 네. 처음에 재밌었는데 이거 재미없어. 그래서 오늘 이거 안 잡히면 통발 턴다는 말이 있던데. 무조건 틀어야지. 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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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어, 뭐야? 꺽씨. 와, 꺽씨, 꺽씨. 꺽씨. 아. 와, 여러분, 꺽씨입니다, 꺽씨.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이게 좀 작죠? 아니요? 꺽씨가 원래 작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이만큼이면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죠? 무조건 먹어요. 자, 얘 키. 오! 왜요? 뽕떨이요? 네. 아하. 저기 재미없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아, 재미없다. 자, 여러분, 오늘 준하 결과인데. 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분데. 좀 창피하네요. 5년차 어분데. 이게 약간 어분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분님 본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으면 마이너스예요. 자, 통발 거들어 바로 한번 장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통발 거들어 왔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바로 어부님이 깔아놓은 통발입니다. 어부님 뭐 하세요? 이거 넣어야 돼요. 아, 봐라. 좀 빠졌더라고요. 아, 오, 할례를 할 뻔했네요.
여러분 참고로 웨이더 있잖아요. 이거 입고 빠지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보는 분들이 왜 구명조끼를 안 입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업할 때 구명조끼 안 입게 돼 있는 법이 물이 들어오면 떠요 뒤로. 아. 발만 동동 떠지는데 빨리 풀어서 살아야 되는데 구명조끼 풀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웨이더를 빨리 벗은 다음에 웨이더를 뒤집어서 공기를 채운 다음에 그거를 구명조끼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바람 넣는 거 보니까 갑자기 쫄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동물 고기가 과연. 오! 뭐야, 왜! 오, 야. 잡고기. 와, 진짜 딱 잡고기들. 어우, 괜찮은데요? 꼭지. 모래무지. 자, 여러분, 모래무지랑 꼭지 이런 애들도 비싼 애들이요. 맛있대요. 맛있어요가 아니라 맛있대요예요. 이거 돌고기예요. 네, 돌고기가 족도를 하면 이렇게 큰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와, 여러분, 굉장히 큰 돌고기 나왔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잡았던 꺽지. 얘 좀 작다, 그죠? 얘는 놔줘야겠다. 아, 작다. 아깝다. 좀 더 커서. 어우, 바로 가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모래무지입니다. 요게 또 살이 단단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오, 뭐예요? 잡고기요. 오, 대농갱이. 아, 이거 아까 저희가 준학으로 잡은 대농갱이에요? 네, 맞아요. 장나? 아, 고민되네. 시원하게 방생할까요? 에? 세 마리 삼총사 가서만.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오, 씨, 깜짝이야. 뭐예요? 매기. 오! 장훈절에서.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 3짜리 장훈절에서. 한 대 쉬는 줄 알았어요, 저. 와, 여러분, 맥이 큽니다. 커. 오! 우와, 사이즈 보세요. 미쳤다. 오, 야, 입이 보라색이야. 입 멍들었네. 좀 힘들었나봐요. 얘 무조건 키우죠. 당연해가지고. 살짝 주황 색깔이 좀 보였어요. 주황색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건데, 황금향화 아니에요? 오! 진짜 주황색인데요? 진짜. 뭐예요? 소갈이요. 황금 소갈이요? 오, 야. 여기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거든요, 황금 소갈이가요? 오! 진짜 황소.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황금 소갈이요. 얘는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얘가 한강에서 잡으면 보호종인데, 한탄강은 또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한탄강 물줄기가 결국 한강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싶은데 사실 맛은 소갈이 똑같겠죠? 똑같을까요? 드셔보셨어요? 먹어봤다 그러면 저 지금 신고당해요. 안 걸리네. 금지치장도 아닌데. 우와, 씨,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오늘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응. 방생. 오유, 쏘가리들이 방생할 때 좀 맛있게 방생돼요. 팡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통발 마지막인가요, 이거? 왜요? 뭐예요? 매기. 우와, 대농갱이, 매기 종류 엄청 많네요, 여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와. 매기가 여러분, 가을 되면 커지거든요. 대농갱이는 왜 이렇게 커요, 저거? 가짜예요, 대농갱이가. 어우, 쏘가리 새끼. 자, 방생할게요, 얘네. 아우, 맛있어. 자, 여러분, 바로 다음 통발 한번 거들어가 볼게요. 통발할 때가 재밌게 해요. 근데 사실 정작 어부님은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곰팡이 분들이 구독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어부님 제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어부님, 근데 갑자기 물이 좀 많아졌는데요? 괴롭댔다. 어부님, 이거 뭐예요? 괜찮은가요? 왼발을 떼어보세요. 아! 좀 덜 들어오죠? 아니요. 개같이 들어오는데요. 아니, 두 개를 떼어보세요. 이렇게요? 개같이 들어오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 통발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부님이 또 다수로 던져가지고, 답비게이션 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보통 원큐 아니면 투큐에 찾으시거든요. 오늘도 볼 거예요. 이야! 설마, 원큐? 아니. 여러분, 사실 원큐에는 잘 없었어요. 거의 3큐 이상 갔어요. 땡큐. 아, 찾았습니다. 아, 역시 다 편집했는데 지금 8번 던졌거든요. 와, 근데 어부님 물 괜찮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물이 너무 많이 찼어. 무서워. 아, 자, 바로, 오! 오, 참게 왜 이렇게 커? 미친 참게 아니에요, 저거? 여기 이따가 넣을까요, 저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저번에 어탕국수를 해서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어탕 칼국수를 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저런 개 같은 거 딱 넣으면요, 육수의 맛이 완전 달라집니다. 오, 야, 야 뭐야? 참게 몇 마리야, 이거? 아니, 씨알이 왜 이래요? 몰라요. 금어기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줄에는 제가 봤을 때 참게 많은 것 같거든요? 우와, 사이즈 보세요. 야, 이거 넣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미쳤죠, 그냥.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사이즈? 얘가 이제 금지체장이 갑장 좌우로 5cm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넘어요. 우와, 뭐야? 여러분, CR 보세요. 우와, 여러분, 사이즈가 다 미쳤습니다. 얘네, 여러분, 이렇게 날카로워서 다 타고 올라와요. 야, 꺼져. 쏘가리. 네. 여러분, 쏘가리 살려줄게요. 하라. 참기가 쏘가리 먹었어요. 우와, 여러분, 이거 통발 안에서 먹은 거죠? 네. 아유, 리치네끼들. 금지체장 처먹네. 나중에 내꺼 되는데. 자, 여러분, 블루기를 방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서 죽이도록 할게요. 장어다. 장어! 좀 나중에 오세요. 너무 작아. 왜요? 너무 작죠? 야, 뭐가 간지럽나 했는데. 잠깐 설렜네, 리발렉이야. 자, 얘 놔줄게요, 장어. 오, 야, 물라고 하는 거 봐, 여러분. 오, 야, 이 새끼가. 죄송해요, 릴 못 썼어요. 진짜 배가, 야. 계속 간지럽히지 마. 은혜 생각나잖아. 여기는 보통 대농갱이, 참게, 장어. 그래도 여기, 아이씨. 간지럽히는 거 봐, 집중. 참게를 또 튀겨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면서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탕 칼국수 하고 사이드로 참게 튀김 한번 하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와. 왜요? 대농갱이 우와,
터졌다. 우와 개 터졌네. 저를 터졌다는 게 뭐냐면 개만 타는 겁니다. 우와 보세요 여러분. 우와 자 여기 마지막. 오. 왜요 왜요 터졌어. 우와 쏘가리요? 네 김치채장 아니에요. 아싸. 아싸. 오 쏘가리 봐라. 아 여러분 쏘가리 김치채장 18cm죠? 네. 어 20 넘어요. 이야 쏘가리. 오 잠깐만. 왜요 왜요 왜요. 아 얼음 진짜 작다. 자, 여러분 이게 얼음씨라고 천연괴물인데 이건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까딱했다가 제 유튜브 더 이상 못해요. 어디 알아서 오토릴리즈. 이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부님이 이쯤에서 나올 것 같아. 하면 안 나옵니다. 자 진짜 안 나오잖아. 딱 치면 안. 와 저건 진짜 작다. 이참기는 바로 방생. 다음 통발에 한 마리도 안 나올 것 같아. 좋았어. 그런 말을 계속해주세요. 절대 나오지 마라. 아 절대 안 나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과연 오이 쏘가리 있다. 오 이야 대박 대박. 3잔데 이거. 왜? 역시 어머니 반대로 말해야 돼. 반대. 하나 없어라. 와 여러분 진짜 커요 이거. 야 쏘가리. 오 이새 가지겠는데요 저. 은혜야 먹고 갈게. 와 여러분 사이즈. 야 이거는 진짜 25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좋네. 무조건 가져가요. 하나 마지막. 에이 저기 없죠. 보기도 싫어요. 실적만 들어. 아, 없다. 아, 이거 4개짜리인가 봐. 아 4개짜리요? 아, 진짜 없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잡은 녀석도 들고 바로 오븐에 내려가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자 여러분 잡아온 거 있죠? 그 중에서도 몇 마리만 선별했습니다. 쏘가리 부이고 메기 대농갱이 참개 잡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할 건가요 어부님? 어탕 장칼국수 처음이죠? 그쵸 저기 보이시죠 장독대. 오 다 못 먹을 거예요. 엄마한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잠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부님이 손질을 해주실 건데 이야 여러분 쏘가리입니다. 너무 예쁘죠. 손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장을 빼고 어차피 끓이면 뼈랑 살이랑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코를 뜨고 뼈도 넣긴 넣는데 뼈를 그냥 꺼내면 편하잖아요. 아 우리는 네. 느낌으로 네. 완전 살처분이네요. 네. 어부님이 또 하시는 방법인데 저렇게 한 다음에 쏙 하면 끝납니다. 제 어부님 그때 와서 하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오. 개망해요. 이야 오 이야 자, 여러분 저겁니다. 기가 막히죠. 와 회로 개쳐먹고 싶다. 야 뭐야. 아유 너무 이뻐. 큰일 났어요. 다 훔쳐가요. 여기 고기 맛이니까 네.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 덩이 회로 먹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회 오케이. 여러분 제가 여기 아니면 쏘가리 회를 먹을 데가 없습니다. 속초 양양에는 잘 없더라고요. 쏘가리가 은근히 없어요. 이제 나온 데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탕용으로 넣을게요. 이거 한번 줘볼까요? 어 네 좋아요. 야 비싼 거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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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심쟁이, 같이 먹어야지, 새끼들이랑. 괜히 줬어. 우와! 오우. 우와, 메뉴 여러분. 간다, 간다! 오, 역시. 아. 우와. 여러분, 지리게 떠졌습니다. 어, 배고파. 피 보면서 침 흘리는 거 오랜만이네. 예, 육수용. 육수용. 갈비살 지금 뺐거든요, 메기. 자, 요것도 줄게요. 누가 나올까요? 일단. 아유, 그래. 같이 먹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이리 빨리 껴! 같이 먹어야지, 새끼랑. 또 줄게요, 새끼. 야, 야, 이거 뭐. 어, 놀랬어. 튀지 말고. 어이구, 아니,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너, 너나 아이고. 먹어. 얘네 너나 먹는 게 잘 없구나. 자, 여러분, 이번에는 대농갱이거든요. 요거는 옆에 뿔을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얘도 살 남은 거 있으면은 저 애기 한 마리 있죠? 쟤한테 줄게요. 저기 위에 엄마도 있네. 쟤는 진짜 착하다, 근데. 쟤는 겁이 많아서 그래. 겁이 많아요? 쟤도 물면은 그냥 갬프를 하나요? 36개 주랭이야. 배 라상라상 따주고. 얘도 머리 줄까요? 이따,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쟤네 겁쟁이라. 어, 그렇지. 먹어, 너야, 너야. 너 차례야. 꼬리 줄 거야, 꼬리? 여기 살 많은데. 어, 좋아요, 좋아요. 쟤는 꼬리 하나 챙겨줄게요. 하나! 아, 예, 예, 예. 네. 먹어. 그래, 어, 엄마 먹어도 돼. 엄마도 먹어. 야, 뭐해, 왜, 왜 떨어? 자, 여러분, 꺽지도 똑같이 해줄게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머니,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얘? 그냥 재줄까요? 야. 야, 그렇지. 야, 야, 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된 거다 한번 씻어줄게요. 어머니, 죄송한데, 워터야 네. 안 했는데요? 아, 맞다. 워터야? 깨끗하다. 와 깨끗하다. 오. 저는 요 쏘가리 빨리 먹고 싶어요. 가루 했을까요? 어 좋아요. 아우 야. 아 좋아. 네 이런 거 좋아하네. 됐어. 와우. 이야. 요거를 그러면은 물 끓일 때 먹을까요? 좋습니다. 어부님이 지금 쏘가리 핏기 닦으러 왔는데 요 녀석들이 지금 어부님이 좀 지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요거 다 가져가거든요. 와 뭐야 뭐야. 준비 다 됐죠? 와. 다 엄마 거죠? 다 엄마 거죠.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칼국수예요? 네. 야 양봐라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솔직히 저희 둘 다 너무 굶어 있어가지고 그죠? 너무 배고파요. 저는 진짜 메기 보고 침 흘린 거 처음이었어요. 뜯어먹을 뻔했어요. 얘네 그냥 통째로 끓이면 돼요? 네. 아, 아유 좋다. 야,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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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맛있겠다. 워터야! 야, 이 맞아라. 야, 뜨기야, 너, 어, 뜨기야. 아이씨. 너무 맛있겠다.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노땅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메기가 수영을 해요.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아니야, 너는 죽었어. 분리에 나오는 글자 우주. 물고기 생선 비행. 이게 사실이었구나. 봐봐봐봐. 바보야! 깜짝이야. 이렇게 한 20분만 끓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쏘가리 드시죠. 드시죠.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아유 기가 막히네요. 그냥 뭐 이거 뜰 필요 있어요? 그냥 드세요. 같이 먹어야죠. 반만 자를 거야. 자를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잘려요. 장성만 줄 알았어요. 장 필요한가? 장 뭐 여기 있잖아요. 저 가져올까요?
하세요. 전 이거면 딱이에요. 저는 어부님 손에 있는 거 먹고 싶어요. 진짜요? 네. 은혜 씨. 예. 오, 지린데요, 이거? 그죠? 이런 냄새가 나지? 오, 진짜? 된장을 좋아하네. 와, 여러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어. 자, 바로 먹여. 한탄강 자외산 쏘가리 초베르. 먹어. 와, 식감 미쳤다. 미쳤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적게입니다, 적게. 와,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쏘가리 이러지, 진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없어요. 없죠, 진짜. 아까워서 못 먹어요,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먹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끓어요, 벌써. 우와, 미쳤다, 진국이에요, 진국. 이게 뭐 필요한 재료가 뭐 있나요? 호박이 또 있어야죠. 아, 로박 있어야죠. 호박도 이제 자연산 호박. 엄마가 심어놓은 거. 엄마 안 나오죠? 어, 어머니.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와, 뭐야? 호박. 우와. 여기 진짜 여러분 호박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 따도 돼요, 저거? 당연하죠. 그런 소문 있던데, 저 가고 나서 엎드려 보자고 엄청 맞으신. 물구나무 속 있어요. 형님이 따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설마. 아니, 설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 호박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 진짜요? 네. 그냥 뚝 부러뜨리면 돼요. 예. 네. 엄마! 아! 아니야. 근데 호박 색깔이 허옇다고 해야 되나? 떫은 거 아니겠죠? 아니요, 이게 되게 연해. 아, 진짜요? 네. 제가 본 호박이랑 좀 달라요. 그렇죠. 우와, 아, 뭐야 이거? 이거 대박인데요? 이야, 이 손가락 굽은 거 보세요. 사실 좀 잘하거든요, 진짜. 어, 진짜요? 우와, 뭐야? 몰랐어요? 저 처음 봤어요. 어머님 칼질이라고는 생선한테 하는 거 먹어가지고. 와, 진짜 잘하신다. 와, 처음으로 멋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파랑. 파랑 고추랑? 고추. 아, 그리고 면. 이야.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나요? 네. 이따가 뼈 빼주면 돼. 뼈 빼면 뭐 어차피 고양이들이 다 알아서. 저는 지금 다 우러났거든요. 우와. 자, 이제 여기서 뼈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옆에 살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먹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고양이들한테 좀 주고. 네, 같이 살아야죠. 기름 보세요. 우와, 생선 기름이요? 네, 생선 기름. 미쳤네, 진짜로. 야! 저리 가! 야, 가! 어, 그러지 않았어. 아, 저거 안 줄래요, 고양이. 여기 있다. 뭐예요, 이게? 고추장. 네, 이거 먹물이잖아요. 매시 고추장이. 우와. 어, 냄새 좋아. 우와. 미쳤는데? 냄새 패티시. 오, 좋아. 야, 이건 좋아하네. 와, 자, 이제 이거를 풀어줄 겁니다. 오, 색깔 빨개. 오야, 나오네, 빨간색이. 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또 끓여주는데, 자, 여기 나머지 야채들 있죠? 싹 다 여기 넣어가지고, 칼국수 같이 넣어야 되나요? 다 넣어버리죠, 뭐. 요리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와우, 미쳤어요. 제 거 영상을 식사하시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칼국수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여러분 너무 먹고 싶죠? 침이 나와서 절어요. 어, 한번 드셔보실래요? 살짝? 먹어. 뭐 이렇게 진하지? 진해요? 네. 더 끓이긴 더 끓여야 되는데 진한 맛이 나요. 좀 드셔보세요. 와, 시져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겠어요. 와, 이거 먹고 죽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자, 이제 여기다가 야채를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우와. 자, 여러분, 요거를 이제 쫙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자, 근데 졸이는 동안 저희가 또 다른 거 할 게 있잖아요. 네, 참게를 튀겨야죠. 자, 참게를 튀길 때 그냥 까가지고 튀길 거거든요. 어, 씨, 안 까지냐? 거의 귤 까듯이 지금 까고 계시네. 와, 하고 딱 아가미만 딱 제거한 다음에 반을 자르면 돼요. 네. 오우, 뭐야, 왜 이래? 왜요?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였어요? 네, 안 움직였어요. 탁 치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쪽에는 지금 고양이들 회식하고 있어요. 자, 기름 여기다가 딱 올려주고. 킹! 기름 다 달궈지면 바로 참게 한번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야. 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천천히 될 거예요, 천천히. 샥 되면 이거 넣어야지. 자, 이제 샥 될 거예요, 이제. 오, 예. 참게튀김이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참게튀김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그냥 아가자가자 씹어먹어, 진짜. 오, 진짜요? 예. 오, 예! 예스, 예스. 어, 무서워. 은혜님 이거 보면 난리 나겠다. 은혜 이거 보면 저 포트 앞에 누워가지고 심리하고 있을 거예요. 우와, 미쳤다. 자, 여러분, 참게 거의 다 튀겨져 갑니다. 근데 기름이 엄청 많이 튀네요. 그니까요. 어. 역시 세척하는 그릇 무적입니다, 무적. 자, 여러분 다 된 거 같거든요. 이야, 미쳤다. 배가 너무 고파서 미쳤다란 말밖에 안 나와요, 계속. 자, 여러분 지금 살짝 맛을 봤는데 조금 싱거운 감이 있어가지고 어부님이 또 어머니한테 뭐를 받아왔거든요. 뭐예요? 양념이랑 다시다. 역시 로메로 있어야지. 자, 저거 싹 다 넣고 한번 쫙 끓인 다음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씨. 1, 2, 3.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침 개 나와요, 여러분. 우와, 맛있게도 담으시네. 어우, 맛있어. 맞다. 참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참게 딱 국물용으로. 저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됐고, 요 참게 튀김은 사이드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네. 쏘가리, 맥이 뭐 다 들어갔죠, 여기 지금. 아, 안 들어간 게 없죠. 세척 같은 데 해서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들어가. 그런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먹어. 추베르. 우와. 아, 맛있다. 이게. 아, 맛있다. 너무 찐인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찐해,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초에서는 장칼국수가 진짜 유명한 데가 많은데, 저 거기 다 먹어봤어요. 진짜 비슷해요. 여기 세척하든 칼국수집 해야겠네, 이거.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7시라서 지금 오후 2시 넘었거든요. 이때까지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쏘가리 먹은 게 다예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먹어.
와. 우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파세요. 얼탕 칼국수는 메뉴 없죠?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그냥 장칼국수예요. 근데 일반 장칼국수가 아니라 생선 갈았잖아요. 그 풍미가 완전 다릅니다. 참깨튀김 바로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그럼 참깨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잡혀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잡혔던가. 자, 그럼. 잡았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깨튀김입니다. 참깨튀김. 처음 먹어보는데. 어부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네, 맛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먹어, 먹어. 다리 먹은 거예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네. 먹어, 먹어. 그러니까. 와, 소소해요. 진짜 맛있네? 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원래 제가 게튀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거의 다 저는 바닷게튀김을 먹었잖아요. 와, 훨씬 맛있는데요? 맛있죠? 와. 와, 미쳤는데, 이거? 다리가 신기하게 짭짤해요. 아, 그래요? 네. 맛있죠. 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민물개인데도 짭짤하고, 그리고 진짜 참깨가 맛있는 게 뭐냐면요. 등갑이 생각보다 너무 얇아요. 맞아요. 돌게 이런 거 튀기면 이 다 깨지거든요. 임플란트 바로 가서 치과 대박 나는데, 이 참깨 진짜 너무 얇고 맛있어요. 이 털도 먹어도 돼요? 안 먹었어요. 아. 와, 이거 끝내준다. 진짜 참깨 대박입니다. 자, 그럼 장칼국수 먹을게요. 그냥 여러분, 속초에서 개맛집 장칼국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먹은 거랑 똑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밀키트로 칼국수 파세요? 라는 댓글 있으면 어떡하실 건가요? 해야죠. 초베르! 먹어, 먹어. 와. 와, 쏘가리 살바라. 어탕국수에 쏘가리 들어가요, 원래? 안 넣죠, 비싸서. 자, 여러분, 어탕국수 안에 이 쏘가리 덩어리 한번 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우와, 쏘가리는 쏘가리야. 녹아요? 배 녹아요. 우와. 저 이거 영상 끊고 그냥 먹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봤네. 아니, 진짜 여러분. 주막도 하고 통발도 걷고, 진짜 이번 컨텐츠 너무 알차고, 심지어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빨리 나오는 게 뭐냐면, 빨리 그냥 끊고 개쳐 먹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제 청년분이, 저요? 아, 네. 여러분, 아유, 저랬어요. 갑자기 어색. 네, 여러분, 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